이게 가운도 있고, 이거 저번에 본 건데. 여기도 이게 있네. VT. 아이 캐리어. 여기도 어메니티가 이거구나. 이걸로 되어 있고. 아주 쾌적해요. 식기도 다 예쁜 거네. 뭐야, 이거. 정수기인가? 여러분, 제가 어제 또 급 제주도로 왔어요. 그래서 오늘 나갈 준비를 한번 빨리 해볼게요. 제가 여기 올 때 기초를 피지오겔 레드스팅 AI 크림을 가져왔거든요. 이게 새로 나왔는데 선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제가 제주도 오기 전날에 피부과에서 필링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붉어져 있고 각질도 막 올라올까봐 이걸로 한 5번, 6번씩 바르면서 지금 진정을 하고 있는데 덕분인지 몰라도 각질도 많이 안 일어났고 빨갛게 부어있고 그랬던 게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정 효과는 진짜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선물로 받은 거지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메이크업 할게요. 이거 차인박 거 시카 블로 쿠션. 제가 피부가 많이 뒤집어져가지고 좀 진정하게 좋은 쿠션을 탔다가 울영에서 이게 있길래 구매를 했어요. 근데 진짜 저번에 피부 컨디션이 엄청 안 좋을 때 사용했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지속력이 약하고 엄청 촉촉하다 보니까 미친 듯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적당히 피부가 좀 회복을 하고 베이스를 너무 촉촉하지 않은 제품 바르고 이걸 올리니까는 그걸 좀 무너지는 것도 괜찮게 무너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일단 지성분들한테는 정말 저는 좀 비추해요. 이게 진짜 이렇게 엄청 촉촉하게 발려요. 시간이 얼마 안 가서 이 광이 더 심해지고요. 조금 빨리 무너진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피부 진정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아무튼 그런 게 살짝 좀 놀랬습니다. 필링 처음 하고 나서는 진짜 피부에 손을 갖다 댈 때마다 유리 조각이 아직도 박혀있는 것 같아서 진짜 따끔따끔거리고 찢어질 것 같이 아팠거든요. 근데도 오늘은 괜찮네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트롤피를 한 3번 정도 꾸준히 받으면서 피부에 났던 그 흉터들과 턱 여드름이 한번 진짜 싹 박멸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번에 트롤피를 받고 싶었는데 트롤피는 좀 예약하기 시간이 애매한 것 같아서 그냥 학교 근처 노원에 있는 샬빈 가서 솔라테라피? 그걸 받았어요. 근데 얼굴 전체적으로 받으면 좀 뭔가 영상 찍을 때 문제 생길까봐 이렇게 제가 진짜 신경 많이 쓰는 여기 턱 부분에서 볼까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아쿠아필을 받아서 모공을 좀 케어를 해줬어요. 오늘 핑크 뮬리를 보고 싶은데 보러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핫한 그런 핫플들을 가보고 싶은데 최대한 가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이거는 제주도 오면서 산 거. 제가 이런 파우더를 하나도 안 챙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쿠션이 촉촉하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구매했습니다. 이니스프리 포어 블러 팩트. 이걸 왜 구매했냐면 다른 거는 다 있는데 이거가 없어서 구매를 했어요. 파우더랑 좀 고민했는데 파우더는 원 플러스 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다 못 쓸 것 같아서 팩트로 구매했습니다. 눈썹도 그려줄게요. 눈썹은 좀 약간 그레이빛이 섞여있는 애쉬 브라운.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럽지? 눈썹 반영도 고민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의견이 엄청 반반으로 갈려가지고 조금 더 참아볼게요. 아니 그러니까 눈썹을 하면은 리터치를 몇 번 더 받아야 된대요. 근데 그것도 엄청 귀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게 탈각되는 것도 리터치 할 때마다 탈각이 또 되나요? 너무 귀찮을 것 같아. 이번에는 눈화장 뭘로 하지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여행에는 팔레트가 편해서 요거 롬앤 말린 코스모스 컬러를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에 진짜 엄청 그 웜과 쿨의 경계에 서가지고 어떤 걸로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지 너무 헷갈려요. 웜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쿨이 더 어울리는 것 같은데 막 요런 그 경계? 요거부터 바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쿨톤으로 아예 메이크업을 하려고 다 약간 요런 핑크 계열이 조금 더 강한 제품들로 꾸려왔어요. 요 컬러는 이렇게
쌍꺼풀 라인에 진하게 바를게요. 오늘은 뭔가 메이크업을 좀 쨍하게 하고 싶어서 이 가장 베이스 컬러로 이걸 조금 넓게 펴줄게요. 그리고 언더도 당연히 쓱싹. 아, 요즘에 진짜 엄청 학교 가기도 싫고 화질 더 하기 싫고 진짜 뭐 하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현생에 너무 지쳐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엄청 많이 회복을 하고 올라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루 만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지? 가을이라 그런가? 너무 싫어. 휴학하고 싶은데 휴학하면 졸업을 언제? 그래갖고 휴학도 못하고 진짜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빨리 학교 주변에 나와서 제가 살고 싶은 그런 지역에서 자취하고 싶어요. 좋은 것들만 보면서. 그리고 제일 어두운 컬러. 이건 이렇게 음영만 아이라인 그릴 부분들 잡아주고 이제 언더도 들어갈게요. 그러고 나서 이니스프리 트윙클 글리터 2호 별총총 별빛으로 이거를 이 언더에 펄감제를 얹어줍니다. 요거 글리터 이거는 이니스프리 뷰러예요. 이니스프리 뷰러로 쫑쫑쫑 최대한 닿는 부분까지 찍어볼게요. 그래봤자 끝은 어차피 안 찝히겠지만 이걸로라도. 그 다음에는 픽서로 잡아주고 잡는 동안 쉐딩을 살짝 코만 들어갈게요. 턱 부분은 필링한 것 때문에 최대한 안 건드릴 거라서. 근데 피부를 전체적으로 아쿠아필이라든지 막 그런 거로 조금 자극을 줘서 그런지 조그만 좁쌀들이 올라오기는 했네요. 근데 이런 건 원래 나거든요. 안 나면 좋은데 나긴 나더라고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면 금방 들어가서 안 건드는 게 최고입니다. 진정이랑 보습 잘해주고 필링 받으면. 그리고 여기서 아이라인까지 그릴게요. 그리고 아이라인 위를 아까 썼던 가장 어두운 섀도우로 조금 파우더리하게 고정을 시켜줄게요. 그러면 지속력이 좋아지잖아요. 역시 급한 마음으로 메이크업을 하면요 꼭 이렇게 섀도우가 번지기 때문에 최대한 차분하게 합니다. 여기서 블러셔는 이거 이니스프리 포근한 라일락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쿨톤이 조금 섞인 연보라 핑크? 일단 이거 이렇게 브러쉬로 슥슥슥슥 빠르게 핍니다. 어차피 지금 여기 계속 각질이 이제 올라올 때가 됐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그냥 컬러감만 올린다는 생각으로 올릴게요. 뭔가 이렇게 생긴 브러쉬는 처음 써보는데 일단 브러쉬가 부드러운 거는 알겠는데 뭐가 편한지는 저는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립을 바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릴발에 산딸기 크림인 척을 바를 건데 여러분 저 입술에 이거 입꼬리 뭐 맞았거든요? 그 지금 입꼬리가 되게 올라가 있죠. 이거 일상 브이로그에서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채셨겠지만 맞아요. 맞았어요. 근데 생각 친구들이 엄청 아프다고 그래갖고 엄청 아플 줄 알았는데 저는 하나도 안 아팠고 오히려 맞고 나서 이물감이 되게 좀 심해가지고 뭔가 이거 입술 안에 뭐가 있는 느낌?
그래서 뭐 바르고 나서 음파음파를 잘 못해요. 손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 그냥 저는 거의 한 20몇 년 동안 이게 처진 울상 위여갖고 그게 은근 콤플렉스였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막 미소 교정기 이런 거 끼면서 입꼬리 올리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는데 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갖고 이번에 맞아봤어요. 근데 이물감만 좀 불편하고 뭐 사진 찍을 때나 평소 입술 모양이 옛날보다 저는 좀 더 만족스러워서 울상이고 싶었는데 맨날 울상이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주문한 임보라님의 틴트 퍼플리쉬. 저는 퍼플리쉬에서 퍼스널 퍼플을 주문을 해서 발랐는데 생각보다 각질 부각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입술 상태가 건강할 때 발라주는 게 좋고 컬러는 진짜 예쁜데 그건 각질 부각이랑 살짝 조금 밀착력이 살짝 아쉬운 거. 그래서 수정 메이크업 할 때는 들고 가기 좀 그렇고 처음에 메이크업하고 나갈 때 쓰는 용도로 바르면 좋아요. 여기는 테라스인데 테라스 이렇게 테이블이랑 스파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대박인 거는 이렇게 수영장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수영장은 지금 계절로는 안 될 거고 아마 여름쯤에 와야 되는데 이게 수영장이 꽤 커요. 여기 숙소가 3인실인데 친구들 3명 친구들이랑 와서 놀기에는 딱 적당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바깥 뷰가 너무 예뻐요. 그쵸? 이렇게 바다가 바로 보여. 이렇게. 여러분 날씨 좋은 거 봐요. 대박이죠? 저는 이제 진짜 나갈게요. 안녕. 바닷바람이 매섭게 불긴 하지만 그래도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입니다. 이렇게. 정성스러운 식전빵. 나 무슨 피자 시킨 줄 알았는데. 감사합니다. 저희 예술인데? 와. 완전 여기 이런 메뉴가 다 있어.